지난 연말 뉴욕 상공에서 두 대의 비행기가 충돌해 각각 시내 한복판에 추락한 대춘사가 일어났습니다. 84명의 여객을 태운 DC-8형 제트 여객기는 브루클린의 주택지에 떨어지고 희생자 중 이제까지 6명의 시체를 찾았을 뿐인 것입니다. 연료탱크가 폭파하는 바람에 10채의 아파트가 불에 타고 무참한 사고는 교회까지도 그 손길을 멈추지는 아니했습니다. 한편 리치몬드구에 추락한 TWA 소속기의 사고 현장에서도 어지럽게 흐트러진 기체의 파편을 들추며 44명의 희생자 중 현재까지 단 하나도 찾지를 못했으며 이는 공중 충돌 시 인체가 모두 조각이 나버렸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134명의 생명을 앗아간 이 대춘사의 뒤치다거리는 며칠을 두고 계속되었습니다. 한 달 전까지도 공산 테러의 위협에 떨던 아프리카의 신생공화국 콩고는 유엔 경찰군의 파견을 받아 어지러웠던 질서를 회복했습니다. 공공시설이 기능을 회복하고 정부관청은 사물을 개시했습니다. 폭동 당시에 중립표시 표지가 아직도 눈에 띄지만은 급속도로 회복되어가는 수도 레오폴드빌의 최근 모습은 골치덩이 크레물린에 대한 유엔의 또 하나의 승리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보드왕 벨기 왕과 스페인 출신인 화비오라의 결혼식이 브라셀의 성 마이켈 구드라 대사원에서 거행되었습니다. 레오폴드 전 국왕을 위시해서 화란의 주리아나 여왕, 영국의 마가렛 공주 등 60명의 왕가 대표와 67개국의 사신이 참집한 이 결혼식은 로마 법왕의 특사 세리 대주교에 의해서 주례됐습니다. 식이 끝나고 수많은 사람들의 환호를 받으며 두 사람은 왕궁으로 들어간 다음 다시 발코니에 나와 국민들의 환호에 응답했습니다.